안녕하세요. CN드림입니다. CN드림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발행되는 동포 신문이고요. 유튜브 채널 CN드림은 저희 신문 독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인데요. 이 영상만큼은 해외 동포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해외 동포들 중에 모국 방문하는 분들 많잖아요. 가게 되면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베트남에 꼭 가보세요. 멋진 경치와 맛난 음식들이 가득하고요. 특히나 3박 5일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면요, 비행기, 숙소, 식사, 뭐 이런 관광 이런 게 모두 포함해서 불과 4, 50만 원이면 돼요. 물론 여기에 가이드 팁과 옵션 관광비를 추가해야 되는데 대략 3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5일에 7, 8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호텔도 5스타에 호텔 아침 식사 정말 푸짐하고 맛깔스럽고 좋고요. 점심 저녁 식사도 입맛에 맞고 아주 좋아요. 뭐 인천에서 5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라 멀지 않고요. 시차는 2시간이고요. 캐나다 사람들 멕시코 리조트 많이 가지만 7박 8일에 200만 원 정도 주어야 하잖아요. 리조트에만 그냥 지내는 데도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거죠. 베트남 갈때 자유여행으로 가면 경비는 좀더 절감되겠지만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죠. 베트남 물가 싸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으로 가도 괜찮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행사도 많고 또 같은 여행사지만 또 같은 도시로 가는 일정이라도 가격이 두 배나 차이 나서 어떤 걸로 택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베트남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저렴한 상품을 택하면 옵션 관광도 해야 되는데 어떤 옵션 관광을 택할지, 쇼핑도 세번 정도 가이드 따라서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안 사고 나오면 눈치나 구박을 받진 않는지 등등 패키지 여행으로 갈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정리했어요. 베트남 여행은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 만족스러운데요. 특히나 틈틈이 들리는 재래시장에서 사 먹는 과일들 정말 저렴하고 많나요? 뭐 특히나 그 북미의 베트남 식당들 정말 많고 한인들 무척 즐겨 찾잖아요. 이제는 그 본고장에서 그 맛을 즐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번에 자료 정리하다 보니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를 추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베트남 정말 이야깃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트남 패키지 여행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큰 여행사로는 뭐 하나 투어가 있고요. 모두, 노랑풍선, 롯데 관광 등이 있는데요. 그외 중간이나 작은 사이즈들 여행사 무지 많고요. 그래도 가급적 좀 비싸도요. 큰 여행사로 택하세요. 큰 만큼 인지도가 있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좋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은요, 모객이 안 되면 출발이 취소되거나 다른 여행사와 합쳐서 잘못하면 가서 서자 취급받기도 하거든요. 우선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리는 다낭이 있고요. 그외 세계 7대 절경으로 손꼽히는 하롱베이를 돌아보는 하노이 투어가 있어요. 하노이는 베트남 수도지만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는 호치민이고요. 그리고 최근 뜨는 도시는 달랏이 있어요. 베트남이 처음이라면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다낭부터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노이, 호치민 순서로 가면 되고요. 그러고도 또 가본다면 달랏 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다낭, 하노이만 설명합니다. 하나 투어 상품 기준으로 보면 보통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에 새벽 1시에 도착해요. 숙소 가서 짐 풀고 나면 뭐 이래저래 정리하면 새벽 3시. 그리고 다음 날은 아침밥 먹고 숙소에서 푹 쉬다가 점심 식사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3박 5일이라도 벌써 첫날은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2일째는 점심때부터 여행 시작하니 반나절밖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3일째는 하루 종일 여행하고 4일째도 저녁까지 여행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공항으로 가서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숙소 3박에서 앞뒤로 5일 해서 3박 5일 일정이 되는 거예요. 뭐 5일 일정이지만 여행하는 실제 시간은 정확히 2.5일에 불과해요. 뭐 게다가 영가 상품을 택하면요, 가이드 팁도 내야죠. 그리고 세 번의 쇼핑을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데
샵을 오고 가는 이동 시간에 세일즈맨 1시간씩 설명하는 거 듣고 뭐 그렇게 하면요. 최소 한 건에 1.5시간, 3건이면 최소 5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옵션 관광도 또 택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한 25, 30명만 되어도요. 가족, 친지별로 모이면 뭐 10개 팀 정도 되는데 가이드가 손님들을 야외 커피숍에 내려놓고 차 한 잔씩 하라고 해놓고 각 팀별로 가이드가 다니면서 옵션 관광 뭐를 할지 뺄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2시간 후딱 지나가요. 2.5일밖에 안 되는데 쇼핑에 옵션 관광 협의 시간까지 치면 여행은 이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발할 때 밤 10시가 아니고 오전 11시 비행기를 고르세요. 이런 상품이 간간이 있어요. 상품 가격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면 오후 3시쯤 공항 도착해요. 그때부터 잠시 관광도 좀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숙소도 일찍 들어가게 되므로 밤 10시 비행기 타는 것보다도 시간도 벌고 훨씬 덜 피곤하죠. 같은 행선지로 그 상품 내용이 동일해도요. 날짜별로 금액이 좀 달라요. 연휴가 끼거나 뭐 그럼 더 비싸고요. 그래서 뭐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여러 날짜를 좀 보고 저렴한 날짜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다낭 기준으로 대략 4, 50만원 정도 하거든요. 연가 상품이. 뭐 비싼 건 90만원에서 한 120만원 선 하는데요. 식사와 여행 코스는 거의 비슷해요. 호텔 등급 차이가 약간 있고요. 비행기도 저가 항공인지 아닌지 차이도 좀 있고요. 저가 항공은요. 의자도 좀 불편하고 앞뒤 간격도 좁아서 꽤나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뭐 연가 상품을 택했으나 비행기 좌석 공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요. 여행사에 말하면 약간의 비용을 더 내고 앞뒤가 넓은 좌석을 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외 뭐 차이점이라면은요. 연가 상품과 100만원짜리 상품의 차이점은 가이드 팁의 유무, 그리고 옵션 관광이 있는지 아니면 선택 관광이 모두 포함인지, 그리고 세 번의 의무 쇼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입니다. 뭐 저렴한 연가 상품 택하면 우선 가이드 팁 추가되고요. 대략 10개 중에 그 옵션 관광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택하지 않으면 선택한 사람들이 그 관광이나 뭐 마사지 받는 동안 근처를 배회해야 해요. 뭐 2.5일에 뭐 의무 쇼핑과 선택 관광 그 협의하는 걸로 시간이 또 반나절이 없어져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선택 관광마저도 많이 안 하면은요. 그 시간이 다 무의미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가급적 옵션은 많이 택하는 게 좋아요. 돈이 좀 들어가도 말이죠. 다만 뭐 옵션 관광 중에서 뭐 정말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택하지 마시되 그건 따로 설명 이따가 드릴게요. 그리고 연가 상품은요. 세 번의 쇼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쇼핑으로 다 날아가서 이제 이틀 남는데요. 뭐 시간적 손해도 손해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뭐 여행 한두 번 다녀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런 상품들 더 필요도 없거나 혹은 뭐 가격 부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사면 은근히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옆 사람이 빨리 한두 개 사주기를 속으로 빌기 마련이죠. 뭐 어떤 사람은 하나 투어로 갔다가 쇼핑해서 안 샀다고 가이드가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출해서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만약에 그랬다가 고객들이 본사에 항의하고 사이트에 리뷰 나쁘게 올리면 회사나 가이드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라고 그 현지의 세일즈맨이 좀 부담은 주지만 가이드가 안 샀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뭐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작은 회사라면 몰라도 뭐 큰 이름값 하는 회사들일수록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이런 일은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뭐 쇼핑 가서 안 사고 나오는 건 좀 심리적으로 피곤한 이름에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이 좀 많이 사주면 몰라도 말이죠. 여하튼 의무 쇼핑으로 최근에 베트남에 가면은요. 뭐 세계 3대 커피로 알려진 위즐 커피, 그리고 세계 3대 향이라고 하는 침묵향, 그리고 베트남 특산물 매장을 주로 가게 됩니다. 가급적 베트남 갈 때는 풀 옵션을 택하세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배라고 해도 100만 원. 뭐 캐나다 물가 기준으로 보면 1,000불인데요. 이거 해외여행 정말 저렴한 거잖아요. 정말 뭐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한다면 연가 상품으로 가되 쇼핑 가서 세일즈맨 설명 잘 들어주시고요.
선택 관광 중 값어치 못하는 몇 개만 빼고 나머지 다 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풀 옵션 상품보다는 저렴하니까요. 베트남은 위도가 낮고 열대 지방이라 더위로 악명을 떨치는 한국보다도 더 더워요. 여름엔 40도 넘어가고요. 우리가 가면 절대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7, 8월 절대 피하고요. 6월, 9월도 피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을 때는 겨울이고요. 그 외 뭐 4월, 5월, 뭐 10월 정도가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다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다낭을 가면 인근에 20분 거리 호이안이라는 타운을 방문하는데 17세기 항구 도시로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면서 건축물들이 이국적이면서도 이색적이라 도심을 건너라면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곳이죠. 특히 호이안 야시장의 화려함에 크게 놀랐어요. 세계적인 관광지임에 틀림없더라고요. 아, 여기에 비하면 전주 한옥마을은 너무 좀 초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전주 한옥마을 참 좋아합니다만 뭐 호이안은 199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300년간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 일본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전혀 피해가 없어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참, 그 호이안에 가면 유럽에서 온 여행 그 관광객들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의 옷감이 저렴하고 재단 기술이 뛰어나서 유럽인들은요 일주일 정도 여기 머물면서 오자마자 양복과 파티복들을 딱 맞추어 놓고요. 그러고 나서 갈 때 찾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행 경기가 뽑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옷값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숙소는 주로 다낭 시내 바닷가 쪽에 잡게 되는데 그 다낭의 해수욕장은요 세계 6대 비치로 이름을 떨칠 정도로 유명하고요. 호텔 앞은 미케 비치인데 낮에는 더우니까 5시부터 나와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참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낭의 장점은요 공항이 시내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5분이면 갈 수 있어서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낭을 가면은요 그 호이안 타운 말고 바나힐 테마파크를 가게 되는데 여기 정말 볼만해요.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500m의 바나산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케이블카가 그래서 4개나 정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상에 오르면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이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 유럽식으로요. 그래서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참 좋고 아기자기하게 볼거리가 많아요.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싸인 산책로들이 있으니까 꼭 구경해 보시고요. 그리고 절벽에 만들어진 거대한 섬 모양의 다리가 정말 일품입니다. 바나힐은 높은 산에 만들어져 있고 다낭 시내보다 5-6도 정도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따뜻한 자켓 하나 챙겨가시고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관리놈들이 이 높은 산에 별장을 지어 수시로 다녔다네요. 그때 뭐 운송수단이 없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날랐고요. 그 무더위에 산을 하루에 두 번씩 오르며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관 대작이라도 오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마 같은 것으로 이들을 짊어지고 산 위에까지 날랐다고 합니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들이 화가 나서 정상의 별장을 모두 다 부숴버렸는데요. 지금은 다시 또 프랑스풍의 관광지가 만들어져 베트남에 돈을 벌어주고 있어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LA담으로 한인타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다 하노이 시내 관광과 하롱베이를 돌아보는 게 유일한 관광이지만 하롱베이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노이 시내는 우선 베트남 독립이 선언되었던 바딤 광장과 또 호치민의 생가와 묘가 있어요. 뭐 용이 내려온 곳이라는 이름의 하롱베이는요 바다의 장가계라고 불릴 정도로 절경을 머금은 곳으로요 세계 7대 절경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경치로 유명합니다. 바닷가에는 3천여 개가 넘는 작은 섬들과 기암 괴석으로 산수화의 병풍처럼 긴 섬들이 쭉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영화 인도차이나 그리고 굿모닝 비엔남 그리고 007 네버다이의 촬영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네요. 하롱베이에 도착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크루즈 배를 탑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천천히 가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도 찍게 되는데 정말 멋진 그 풍경이 펼쳐지죠.
그 중간중간 내려 절경도 감상하고 무슨 동굴도 좀 들어가 보고 뭐 무슨 뭐 보트도 다 작은 보트에 옮겨서 또 타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 걸 구경하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배로 다시 올라와서 뷔페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정말 음식 푸짐하고 맛있어요. 중간에 티톱스라는 이름의 섬에 내려주는데요. 400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절경입니다. 크게 체력적 문제만 없다면 꼭 올라가 보시고요. 하롱베이에 가면 하롱파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타는 케이블카가 2층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240명이나 타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카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람차를 타고 시내를 관람을 하고 내려서 또 약간의 신을 주는데 주변의 하롱공원의 그 야경을 돌아보는 게 정말 참 멋집니다. 아 참, 그리고 하롱베이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3,000개 이상의 많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파도가 없고요.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서너 배나 짜서 그 갈매기가 또 없어요. 그리고 바다 비린내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관광 산업이 주업인 하롱베이에는 팬데믹 때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요. 최근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 하노이의 그 경제가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들이 가면은 한국 사람 가면 번잡하지도 않고 또 대접도 저 잘 받아서 우리에게 뭐는 뭐 장점이긴 합니다. 아 참,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총 3박 중에 하노이 1박, 하롱베이 2박으로 나뉘어 자는데 다낭은 그냥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연속 3박을 하다 보니 중간에 한번 짐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아요. 하노이 여행 다 마치고 나면요, 저녁 때 롯데마트에 내려주는데 거기에 가면 살거리가 참 많아요. 가이드가 거기서 무엇을 사면 좋은지 친절히 설명도 다 해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대오 김우중 회장은요, 2010년부터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이곳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특히 인재 양성에도 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뭐 말년엔 하노이 인근 골프장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대오가 잘 나가던 시절인 1996년 하노이 시내에 큰 부지를 마련해 다양한 건물을 지었는데 당시에 지은 대오 호텔은 지금까지도 베트남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남아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데요. 다낭 여행 모두 마치고 롯데마트 장을 보고 나와서요. 길 건너 대각선에 있는 대오 호텔도 가서 한번 그 화려함을 느껴보세요. 그 호텔에 들어가서 로비를 쭉 지나쳐 뒤쪽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쪽과 산책로까지 한번 돌아보면 아주 좋습니다. 비싼 상품이라면 모든 선택 관광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연가의 상품을 택하면 선택 관광을 또 결정해야 해요. 대부분 다 할만하지만 별로인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선택 관광을 택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따로 관광이 없이 주변을 서성이거나 혼자 시간을 때워야 하니까 이 점은 감수해야 해요. 다낭에서는요. 차밍 다낭쇼 많이 좀 시시한 편이에요. 뭐 그치만 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 때 피곤할 때 시원한 극장에서 편히 공연 보면서 쉬기에 좋아요. 호이완 시클로 인력거처럼 생긴 자전거 뒤에 앉아 시내 구경하는 건데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걸어서 주변 구경하면 됩니다. 호이안 야경 투어, 골프 카트 같은 거 타고 바닷가에 돌을 질주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돈이 아까워요. 정가의 4분의 1 정도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다낭 시티 투어라고 해서 골프 카트 타고 잠깐 도는 건데 이것도 미화 40불 받는데요. 정말 값어치 못해요. 미화 10불도 비싸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롱베이와 하노이 시내에서도요. 골프 카트 투어가 있는데 정말 값어치는 못합니다. 토탈 케어라고 해서 과거 이발소에서 해주던 방식으로 손톱 소재, 안마, 귀파주기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좀 떨어져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옵션이고요. 그 외 핫스톤 마사지도 좀 실망스러웠고요. 가격만 좀 비싸고. 이외에 여기서 언급 안 한 나머지 옵션들은 다 할만합니다. 모두 선택해서 즐기시고요. 특히 마사지 좋으니까 꼭 받으시고 좀 약하면 세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위에서도 썼지만 3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비행기 가격에 4-5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잖아요. 여행사에서는 옵션 관광에 쇼핑으로 가서 물건 팔지 못하면 적자거든요. 그래서 옵션 관광 가급적 넉넉하게 택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여행사와 가이드들도 먹고 살고 그래야 이 상품들이 또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공항에 내려서 환전하면 되고요. 환전소 무지 많아요.
한국 돈을 미화로 바꾸고 그걸 다시 베트남 돈으로 바꾸면 두번 환전이 되니까 그냥 한국 돈 가져가서 바꾸면 됩니다. 시내에서도 바꿀 때 많고요. 가급적 많은 돈 하지 말고 조금씩 바꿔 쓰세요. 가이드 팁이나 마사지 뭐 팁, 선택 관광 비용은 다 미화니까요. 여기에 맞게 미화를 준비해 가시고요. 따로 쇼핑을 하지 않을 거라면 한국 돈만 가져가서 공항에서 조금 바꾸어 시장에서 과일 사 먹으면 돼요. 시장에서도 미국 돈, 한국 돈 받지만 약간의 환차손은 감수해야 하고요. 베트남 환율은 대략 20배 정도 해요. 한국 돈 1만 원이면 베트남으로 20만 동. 그리고 100만 동이면 10, 일단 10으로 나누면 10만 동이잖아요. 여기에 또 반을 깎으면 5만. 그래서 5만 원이 돼요. 100만 동이 5만 원. 이렇게만 하면 계산하기 쉬워요.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이렇게 크다 보니 동전은 없고요. 대신 지폐가 9가지나 돼요. 그래서 환전소에서 돈을 받을 때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화 1불짜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념품점이나 관광객들 가는 상점 등에서 20불짜리 내면서 바꿔달라고 하면 1불짜리로 또잘 바꿔줍니다. 이번 기회에 베트남 말몇 가지 알아두죠. 한국 국적자는 45일간 무비자 입국인데 캐나다 사람은 비자 필요합니다. 단수 비자가 대략 7만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고요. 비자는 한 열흘 정도 시간 걸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비자 신청 사이트는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여행사에서 비자 신청 대행 안 해주니까 직접 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이 은퇴해서 살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현재 45일을 1년으로 늘리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하노이나 고 북쪽으로는 산간 지역이고 해서 날씨가 덥지 않다고 해서 휴양지, 은퇴지로 적합하다고 하네요. 1년으로 늘어나면 베트남에 살다가 비자 만기 될때 잠시 옆에 나라 다녀오면 되는 거고요. 베트남 하면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더운 날씨로 인해 도심에도 꽃과 나무들이 가득하고요. 과일도 풍성해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과일들을 많이 파는데 주로 두리안, 망고스틴, 잭프루트, 망고 등이 한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죠. 그 흔히 두리안은 과일의 왕, 망고스틴은 과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은 과일로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많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리안을 이번 방문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냄새가 고약하다는 악명 높은 그 두리안을 아주 각오를 하고 먹었는데 냄새도 없이 얼마나 맛있고 달던지 이걸 가지고 왜 고약하다고 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잘 익은 걸 먹어서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나 싶었어요. 베트남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이면서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커피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고급 커피들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세계 3대 똥커피가 있어요. 후각이 예민한 동물들이 커피 콩을 먹고 그게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똥으로 나와서 거기서 추출해 만든 건데요. 이런 만큼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대신 가격은 꽤나 비싸죠. 3대 세계 똥커피에는 인도 사양 고양이의 똥에서 추출한 루아 커피, 태국의 코끼리 똥에서 추출한 블랙 아이보리, 그리고 베트남 사양 족제비 똥에서 나온 위즐 커피가 있고요. 쇼핑을 가면 위즐 커피샵도 꼭 들게 됩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아 그런지 베트남의 커피 문화는 매우 발달되어 있고 유명한 카페들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커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음미하며 즐김으로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컵에 담아 걸어다니면서 마시는 건 그들이 전혀 이해 못하죠. 커피는 항상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이거 문화입니다. 프랜차이즈 하이랜드가 유명하고요. 콩 카페라는 곳은 연유 커피로 유명해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투어 라이브 몇번 소개한 바 있는데요. 다운받아서 들으면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죠. 여행 전에 미리 들어도 되고요. 투어 라이브에 하노이 게 있더라고요. 이거 구입해 다운받아 들어보세요. 베트남 역사, 문화, 그리고 하노이 볼거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국말로 들을 수 있어요. 요즘 한국이나 뭐 해외여행 갈때 핸드폰 데이터를 써야 하다 보니 심카드는 기본이죠.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되지만 여행 다니고 외부에 나갔을 때 데이터가 되면 편리하잖아요. 카톡도 언제든 쓸수 있고 한국 갈 때도 심카드가 필요하듯이 베트남에서도 필요하므로 여행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캘거리에서도 베트남 심카드 구입할 수 있어요. 이상이고요. 말로만 듣던 베트남 드디어 가게 된다면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눈요기만 하지 마시고
베트남 역사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약간의 공부를 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2편에서는 베트남 문화, 역사,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묶었으니 이것도 꼭 들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